네, 안녕하세요. 지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 요즘 목 감기가 심하고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해서 낚시를 못 다니고 있는데 조금 걱정이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 오늘 찌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은 어느 버스 기사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낚시를 다니다 보니까 버스를 정말 자주 타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고 보게 되거든요. 그중 가장 최근에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디를 가는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버스 노선에 대해 편견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암튼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해서 버스카드를 대자마자 배차 시간이 늦었는지 아닌 다른 이유에서인지 버스 기사분이 조금 거칠고 급하게 출발을 하시더군요. 가까스로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 전화 통화도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들어보니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상당히 투덜투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원래 운전 스타일인지 아님 안 좋은 일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급정차에 급출발을 자주 하시고 운전을 아주 거칠게 하시더라고요. 암튼 종점이 다가오고 손님들이 한두 명씩 내리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기사님의 운전에 대한 불만을 한마디씩 조용히 내뱉고 내리시더군요. 그러다가 초행길인지 아님 정거장을 착각을 하신 건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자리에서 두세 번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니까 버스 기사분이 그 할아버지에게 아이 왜 운전하는데 신경쓰이게 앉았다 일어났다요. 거참 자꾸 신경쓰이잖아요 하면서 민망할 정도로 소리를 치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어떤 정거장에 내리시고 출발을 했는데 계속 아이 땡땡 그 노인네 신경쓰이게 말이야 하면서 그 할아버지 욕을 계속 하시더군요. 자신의 언행이 정당했던 걸 승객들한테 말하고 싶었나 봅니다. 근데 좀 듣기 불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아 저 기사분 좀 너무하네. 그리고 저 운전기사분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제때 벨 누르고 미리 나가서 서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마 남아있던 모든 승객들이 저랑 똑같이 생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버스 운전 힘들고 고단하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운전이 거칠고 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손님에게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 치고 안에 있는 손님들이 불편할 정도로 승객에게 면박을 주는 건 어떤 이유든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노인분들한테 쌓였던 스트레스를 폭발시키는 기사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러지 마셨으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분들이 좀 느리고 답답할 수 있겠죠. 난 영원히 젊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님 난 늙더라도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나이 먹으면 똑같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제발 더 친절히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암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모습이 과연 안전을 위한 버스기사의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손님 위험하니 자꾸 일어나지 마시고 내리시기 전에 벨 누르고 하차해 주십시오. 이렇게 충분히 좋은 말로 설명을 했어야겠죠. 평소에 버스 기사님들 덕분에 제가 낚시하러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버스를 보면 정말 긴 노선에 어쩔 땐 꼼짝없이 길이 꽉 막히고 그 가운데 얌체 운전자들이 안 비켜주기도 하고 또 끼어들기도 하고 배차 시간 못 맞추면 타시는 손님들이 타시면서 오라 또 잔소리 할 때도 있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암튼 버스 기사님들 힘내시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상 친절하고 안전한 운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지리박의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